오버스펙으로 집같이 좀 보입니다.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땀이 얼굴에 기름이 아주 그냥 집다운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. 그죠?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세운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지금 또 건축 현장에, 아시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, 약 한 제가 한 2주 전이죠. 2주 전에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현장 소장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던 그 현장입니다. 2주 만에 다시 나왔고요. 지금 진행 상황 한번 더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오늘 또 장비가 들어와서 이제 우수 배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주택 두 동 다 외관은 전체 다 마감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네,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다 아시바 철거한 상태고요. 지금 내장 마감, 자작나무 마감으로 자작나무 합판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거의 다 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. 이번 달 혹은 뭐 7월 초 정도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또 장마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인부들하고 이렇게 장비 배관 공사하고 있고 저쪽 옹벽쪽으로 해서 집수정이 둘 한 세 개 정도 들어가고요. 중간에 하나 해서 총 네 개가 들어갑니다. 네 개 들어가고 보통 뭐 이렇게 하얀색 파이프 있죠. 100mm 관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오버스펙으로 집이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버스펙으로 200mm 주름 관으로 이렇게 검은색 보시면 큰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집수정도 굉장히 큽니다. 물이 조금이라도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이제 철권 주택도 보시면 내장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내장 목수분 두 분이서 전체를 다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상태고요. 굉장히 이제 그 내장 마감을 하니까 문틀하고 내장 마감이 되니까 정말 집같이 좀 보입니다. 그 전에 그 노출 콘크리트 상태에서는 좀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제 좀 집같이 보여요. 여기도 좀 마감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. 어제 여기 좀 정화조도 공사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정을 거쳐가면서 좀 주택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타임레스 영상을 통해서 드론 촬영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 촬영 타임레스 촬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도 약간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공정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. 지금 오후 5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 해도 저물고 날씨도 조금 굉장히 많이 습하네요. 습하고 저는 뭐 한 게 없습니다. 한 게 없고 이제 인부분들이 다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땀이 얼굴에 기름이 아주 그냥 범벅이 되는 그런 날씨네요. 자,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뭐 항공 촬영 타임레스와 뭐 이렇게 조금 중간중간 영상을 좀 보내드렸는데 우수관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고요. 정화조, 자 우수관 그리고 야외 수도관까지 이렇게 다 배관 공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. 지금 나라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평평하게 다져놨는데 워낙 돌이 많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마사토를 또 부어야 돼요. 부어가지고 다시 평탄화 작업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고요. 일단 오늘 하루 공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마무리가 됐고. 위에 집 먼저 지금 마무리가 됐고 내일부터 장마기 때문에 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저 밑에 집도 이제 우수관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.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었어요. 길었고 뭐 중간중간 조금 뭐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별탈 없이 뭐 이렇게 다치신 분도 없고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요. 그 다음에 주택의 내부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 합판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왜냐하면 그 라인을 굉장히
규칙적으로 그냥 예쁘게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목수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내부 마감 공정은 대략 뭐 90% 정도는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를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. 비가 아무리 와도 뭐 내부 공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예,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게 될 것 같네요. 자, 이제는 좀 이렇게 보시면 집다운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. 그죠? 예, 이렇게 보시면, 아,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면, 네. 어쨌든 뭐 하루 정도면 이렇게 우수관 공사가 다 마무리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, 뭐 이렇게, 저 같은 경우는 집수정은 굉장히 큰 걸 묻었어요. 총 한 4개 정도 묻었고요. 이렇게 굉장히 큰 걸 묻었습니다. 예, 관도 200mm. 주름관으로 220mm 주름관인가 하여튼 그걸로 이제 큰 걸로 보통 100mm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오버스펙으로 했어요. 일부러 자재값 뭐 얼마 안 하니까 최대한 예, 물 고이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아, 예, 뿌듯하네요. 제가 오늘 뭐 제가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현장 와서 영상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한 하루였고 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. 예, 문의 주시고요. 아마 7월, 원래는 7월 안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는데, 뭐 중간 비도 날씨 탓으로 이렇게 좀 공정이 많이 좀 미뤄지고, 했습니다. 예. 또 이게 뭐 현장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네요. 저도 처음이라, 좀, 이렇게 뭐, 저기 한데, 예,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. 예. 하여튼,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. 혹시라도 신축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,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다 아시겠지만,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, 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뭐 다른 현장 아니면 또 경매 물건 통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